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잖아. 갑질을 하고 어떠한 마약, 어떠한 스캔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큰 분들이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타고난 부자들이 있고 졸부들이 있잖아요. 혹시 로얄 패밀리. 이분들은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품격을 몸에 담고 싶어서.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어. 절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오랜 경험 속에서 느낀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제 신도 중에는 재벌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졸부도 있고, 그 정도 큰 졸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여러 층이, 계층이 있지만, 제가 겪은 재벌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2, 재벌 2세, 3세들이 티칭을 배워서 쫙 인격이 형성이 되면서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봤고, 틀려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김땡땡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재벌인데, 티를 안 내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재벌이었던 분들, 원래 재벌이었던 분들은 굳이 명품의 이 브랜드가 나오고 내가 낸데 나몇 조야,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자기 자신을 되게 소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무당이 만신에 대한 색깔이 시각이 100% 따뜻하진 않아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살아가는 제자 중에 하나라서 업심을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우, 내가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게 신이잖아. 너는 굉장히 대단해. 저는 이 말에 진짜 울컥했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몇 조야? 내 신도님이. 근데 그분이 조용히 티도 안 내고 나한테 처음 몇년 전에, 오래 전에 이제 인연이 막 상담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는 당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나 오늘 연검 잘 떴다. 나 연검에 이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미 여유가 있어. 네이버에 이름 치면 떠. 누구지? 근데 내가 약간 여유가 있더라도 당신이 모셔져 있는 이 신당의 저 그림 속에, 탱화 속, 그게 환이라 그러죠? 그 안에 계시는 저 신들을 감히 내가 구매, 살 수도 없지 않느냐. 볼 수도 없고. 근데 당신은, 그걸 해냈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 인격 형성이 제대로 갖춰져서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얄 패밀리들의 정석인 단계를 제대로 밟은 분들이 있고, 같은 로얄 패밀리라도 오로지 돈을 버는 방법만 혹독하게 배운 2세, 3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잖아. 갑질을 하고, 어떠한 마약, 어떠한 스캔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재벌이라도 두 개로 나눠지는 성향을 분명하게 5대5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너 얼마면 돼?
너 얼만데? 너 눈꽃, 야, 너 그렇게 콧대 높아? 야, 내가 오늘 쉬었다 내릴 테니 골든벨 칠 테니까 너 오늘 하루 종일 나랑 놀아. 내가 원하는 답을 다 내놔. 응? 상담료를 아예 그냥 질르는 거죠. 엄청난 금액을. 저는 그냥 싫다고 했습니다. 예의가 없었다고 느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재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부, 우리가 말하는 졸부. 정말 어렵게 농사 짓고, 우리 그게 처음에 졸부가 한창 떴던 게 일산 쪽이잖아요. 일산은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쪽이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갖고 논발, 뭐 그게 천억 원대, 그 당시에 거의 15년 전, 20년 전에 막 신도시 처음 붐이 이런 게 일산이었잖아요. 거기에 논밭대기가 진짜 천억, 2천억, 이거 장난 아니게 저 실제로 많이 봤고. 그런 분들 중에도 당사자는 농사를 짓고 밭대기가 그렇게 보상금이 엄청난 몇마지기, 몇만 평, 몇십만 평인가 그 거액의 돈이 되겠죠. 그런 연세 드신, 그 당시에 70대, 80대, 좀 젊어봐야 6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겪어봤죠, 그분들을. 정말 소박합니다. 평생을 그냥 농사만 짓고, 그걸로 알콩달콩 참깨 농사, 참기름 짜고 막 이랬던 순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식들한테 못 줘서 안다라고, 이 돈이 있더라도, 아유, 그래도 내가 정든 이곳을 다 철거를 하고, 내가 이제 아파트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이게 뭐야 어리둥절하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의 자제분들이 다 말아먹었죠.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2세대가 문제야. 1세대에서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생전 명품도 모르고 논밭대기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를 셀수 없는 천억 원대, 500억대, 뭐 이런 돈이 보상금이 생겼을 때 거의가 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도를 원해서 한 것보다는 꽃뱀이 붙죠. 이제 이해가 가요? 네. 이분이 인성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순박한 농부, 순박한 농사 짓는 엄마야, 우리, 응? 동네 우뭇뱀이 주민 여러분 막 이런 이장님이고 막 이랬는데 벌써 소문이 나니까 똥파리가 끓죠. 그러니까 제비족은 그 순박하고 연세 들고 나이 먹은 사람의 가슴을 확 흔들어서 내 목적을 쟁취하고 도박꾼들 작업을 해서 우리 타짜처럼 그렇게 해서 재산을 탕진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뭐냐? 교육이 부족했고. 그냥 정말 시골에서 순수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내 주장대로 현명한 판단을 못했다는 거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다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야뭐 저기 주유소 짓는데 상가 짓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를 했고 나는 뺏겼고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진 케이스고 요런 거는 이제 삶의 형태가 나온 거고. 세분화시켜서 인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자수성가를 해서 차곡차곡 졸부가 되신 분들은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커요. 내가 배고픔을 알았고, 내가 어려울 때 외면을 당해봤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귀인이나 누군가가 나를 믿어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에 열려있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꽃님들? 근데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교육이나 기타 등등 인성에 바르지 않고 내 그냥 부모 등쳐먹고 술 먹고 망가졌던 사람이 졸부가 됐을 때는 흥청망청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윤락의 노출이 빨리 돼서 내가 불로소득의 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환산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돈을 쓰더라도 올곧게 써야 되는데 그냥 막 뿌려 제껴서 탕진을 하죠.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아주 복되게 숨기고 식구들을 위해서 유산처럼 잘 숨겨놓고 내가 하던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냥 노름하고 도박하고 뭐하고 쓰다가 1, 2년 안에 깡통차는 분이 있듯이 졸부도 그런 부류가 있고 종류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재벌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도 기부에 아주 이게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산불이 났다. 지금 이제 저번에 그 강원도에 산불이 나고 그랬을 때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 연예인들 몇 분을 제가 알기로는 1억씩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도 알게 모르게 물품, 생필품을 다 이렇게 지원하고 그냥 내가 벌은 거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러한 구조의 경제의식에 눈이 떠서 굉장히 박식하게 돈이 제대로 흘러가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심에 더 소비자와 더 자기 직원들과 노동자의 피를 빠는 형태 그래서 끝없이 재물을 축적하는 형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따졌을 때는 무조건 졸부는 바보 같다 재벌은 대단하다 이거보다는 형성되는 인성의 교육 과정과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세와 그 돌아가는 경제의 루트를 정확히 해서 다시 재테크와 재생산을 해서 보다 나은 국가에 배려를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재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기업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한테 한수 배우고 가네요. 아 그래? 너무, 네. 너무 재미없는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재테크는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개미군단들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저축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열심히 부자 돼요.